자, 그리고 우승만큼이나 또 우리의 관심을 굉장히 끌고 있는 이 잔류 싸움. 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또 하이스플릿은 파이널 B는 36경기를 지금 치렀기 때문에 2경기가 남았단 말이에요. 3팀 정도로 좀 압축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죠. 이제 뭐 포항이랑 인천은 잔류를 확정 지었죠. 네. 이번 주말에 잔류 확정 지었고, 나머지 세팀 성남, 강원, 광주 이제 강등권 탈출 레이스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근데 광주가, 아,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해. 퐁당퐁당이야, 이거는. 경기 내용은 다 괜찮았어, 사실. 물론 뭐 이제 안 좋았던 점이 확 드러났기 때문에 뭐 패하기도 했지만, 패하면 다음 경기 또 이겨버리고, 또 아, 패하고, 이게 막 이런 게 있는데. 축구가 모르는 게, 저는 광주가 서울이랑 경기했을 때 3득점 먼저 하고 연달아 이제 네 골을 먹으면서 패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광주가 완전히 무너질 줄 그러니까 이 영향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알았어. 와, 영향이. 광주가 이렇게 좋은 경기로, 항상 좋은 경기는 했어요. 근데 좀 마무리가 안 좋아갖고 승점을 챙기지 못했는데, 아, 이렇게 승점 챙기는 게좀더패 나왔으면은 이렇게 어려운 지금 끝에까지 끌고 오지 싸움이죠. 않았을 텐데, 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광주가 경기 스타일 자체가 전반부터 굉장히 이제 전방 압박 세게 하고 빠른 스피드로 공격을 역습을 펼쳐나가고 이러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리고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이제 후반, 중반 이후가 되면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체력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그 포항전도, 36년도 포항전도 어쩌면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포항이 그래도 동점골 될수 있지도 아, 않을까, 그런 그럼요. 분위기가. 아, 그런 보면 광주가 조금 서울전의 여파도 있고, 그리고 서울전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무너졌고, 그런 거는 이제 남은 두 경기에서 꼭 보완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11위 강원 이야기를 해보면, 아, 직접 또 춘천으로 중계를 갔다 오셨는데, 인천과 이제 1대1로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제 후반에, 둘다 후반이긴 하지만 골 나온 건,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대1로 이 경기를 마치게 됐는데, 아, 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성남, 강원, 광주가 뭐 잔류 경쟁을 하지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는 강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날도 뭐 경기적인 면은 선수들이 이제 김병수 감독이 나가고 나서 뭐 하고자 하는 의욕은 보여줬어요. 근데 그 의욕은 좋았으나 뭐 집중력도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었으면 선수들이 좀더 간절한 모습이 좀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일단 뭐 코칭 스태프도 지금 공백이고, 그리고 뭐 선수단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공백인 선수들도 있고, 또 부상 선수들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어쨌든 남은 두 경기에서 결정이 날것 같고. 근데 또 똑같은 지난 주말에 그 대전과 안양 K리그2에서 플레이오프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전이 또 바이오의 그 1년 농사를 본인의 몸값 했지요, 네. 몸값을 그냥 한 경기에서 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대전이 이제 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광주가 11위가 되고 강원이 만약에 다이렉트로 강등이 되면 대전 입장에서도 오히려 광주보단 강원을 원하지 않을까. 저도 뭐 어제 대전 선수들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대전 선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아, 있더라고요. 예. 뭐 객관적인 전력은 비슷하다고 봤을 때 뭔가 분위기 차이도 있고 예, 그런 하니까. 분위기도 또 무시 못하니까는, 아, 본인들은 일단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달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본인들은 광주보다는 강원이랑 하는 게. 예,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고, 대전은 이제 일주일을 쉰다 그래요. 일주일 좀, 휴가. 예, 일주일 휴가를 아. 좀 받은 후에 또 3주 준비하고 경기를 준비한다고 하니까는, 아, 이 플레이오프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재밌을 것 같고, 참 어떤 팀이 또 1부 리그에서 어떤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섰느냐도 굉장히 이제 관심거리인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성남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성남이 그래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서울전 전까지는 3경기에서 2승 1무로 패가 없었는데, 아, 어저께 서울 그 잠실, 또 낯선 잠실로 가서 또 급격하게 무너지는. 지금 상남도 좀 아쉽게 됐죠. 지금 뭐 이날 경기로 이제 김영 선수가 부상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상남 지금 김영광 선수가 지금 해주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치. 예, 혹시 김영 선수가 없을 때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또 같게 합니다. 네. 아. 통화 연락을 해봤는데 좀 안 좋은 부위가 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아, 지금 하나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로 네. 아, 남은 두 경기가 성남이 만약에 김용감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타격이 우리가 또 골키퍼의 부재를 또 포항에서 많이 봤잖아요. 포항 그렇죠. 사례로 네. 그래도 막 워낙 정신력이 좋은 선수이니까는 뭐 팀을 위해서 뭐 하여튼 끝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널 라운드 B 그 하이스플릿의 또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성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강원과 광주를 한 번씩 만나게 됐어요. 두 경기가 남았는데 광주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마지막은 이제 성남이 강원으로 원정을 가는 것으로 이제 시즌이 끝나는데 아, 저 성남이 어떤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잔류와 이 강등 싸움이 펼쳐질 것 같은데 이건 난 모르겠네 사실. 결승전이죠 결승전. 결승전이죠. 두 경기가 다 결승전이에요. 그래도 좀 예상을 좀 해본다면. 예상을 해본다면은 12의 장남 했지만 네, 10의 성남이고 성남. 그 밑에 이제 광주랑 강원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나는 그래도 강원이 이제 마지막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괴력을 뽑아내면서 두 경기를 모두 잡아버려. 승점 45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12. 10위까지 올라가고. 광주가 살짝 삐걱하는 거지. 성남, 인천이니까. 성남이 순간 플레이오프를 가지 않을까. 뭐 아까 사실 촬영 전까지 했던 얘기랑 다른 건데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 네, 몰라. 이거 진짜 몰라.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계속 꼬아진다니까요. 그치.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뭐 ACL 진출도 재밌긴 재밌는데 어느 팀이 진출하는지도 재밌는데 저는 이 지금 강등권 싸움이 K리그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팬분들도 지금 재밌게 잘 짜여진 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본인 팀이 떨어지면은 뭐 힘들고 뭐 속상하고 하겠지만은 일단 경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는 시즌이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더 다 같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올 시즌도 재밌는 강등 잔류 전쟁입니다.